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수 중소 벤처기업 투자 데모데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정솔지 아나운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오늘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오늘 참여해 주신 투자자분들에게 그 기업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길창민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협회 홍석재 단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IR그룹의 한현석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길창민 팀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길창민 팀장입니다. 그 다행히 비가 거쳐서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시라 생각되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VC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1월에 기술금융팀을 맡게 되었는데요. 지금 올해 정부 기조 자체가 그 산업 구조 조정과 더불어서 신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 자금을 정책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많은 자금을 산업계에 지금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09년부터 신성장 동력 펀드와 기술 사업화 펀드를 통해서 거의 1조 원 가량의 투자 금액을 유발을 하긴 했는데 향후에 이보다 더 큰 몇 조 단위 금액들이 또 지금 정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롭게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본인의 사업 기회를 잘 설명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로 연결돼서 사업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IR 컨설팅 부분을 지원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IR 컨설팅 추진과 관련해서 벤처기업협회에서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추천해 주시고 서울 IR 컨설팅에서 많은 노력하셔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창민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벤처기업협회 홍석재 단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벤처기업협회 홍석재 단장이라고 합니다. 회원 지원단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날씨가 좀 이제 갰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교육 쪽을 좀 맡았었고 그리고 이제 창업 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스타트업들 데모데이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데모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기술이나 아이템을 좋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데모데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데이는 많이들 경험하실수록 분명 좋은 그런 작용을 할 테니까요. 이 시간들 좀 잘 참여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 VC분들이랑 또 저희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관계자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좋은 의견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투자도 받으시고 그리고 투자 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드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벤처기업협회는 한 14,000개 정도 이제 회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저희가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그리고 이제 키아트가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함께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IR 자료집도 만들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IR 컨설팅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기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뭐 많은 것들을 많이 못 띄고 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인사말은 길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석재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 IR 김태훈 이사님께서 데모데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일단 스케줄은 다 아실 거고요. 밖에 이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조금 이제 빈 시간이 많으셔서 좀 안타까운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5분 발표, 5분 Q&A지만 사실 10분을 위해서 여기가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파란색 명찰을 차신 분들은 기업분들이시고요. 주황색 혹은 붉은색 명찰을 갖고 계신 분은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주황색에 보이시면 기업분들은 인사를 먼저 하시면서 명함 교환을 하시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커피 마시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좀 간단하게라도 뭐 회사 소개 혹은 아이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주 이 짧은 뭐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을 아주 알차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한 1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쉬는 시간에 이제 명함 교환 하셔도 되고요. 또 오늘은 좀 공개로 진행되는 거라서 기업체지만 다른 IR 좀 참관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이 또 좀 깊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요청하셔도 되지만 또 오늘은 제일 끝방에 일단 엔첼 투자자 서강지주에서 오셨고 또 액터널랩이라고 이제 얼리 스테이지 투자하는 투자자 오셨어요. 그래서 부사장님 오셔서 상담하실 테니까 최근에 마이크로 VC 펀드도 이제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거 조합 그 소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캔스 파트너스에서 이건목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그분 이제 상담 저쪽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차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아니 뭐 혹은 또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부끄럽다 그리고 나하고 정말 관련된 투자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좀 말씀하시면 됐고 여기 또 우리 유명한 스파크랩에 또 우리 상무님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저기 스타트업이나 얼리스테이지 투자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투자자 많이 아시니까 소개 원하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 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 데모데이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자리를 함께해 주실 은행, 벤처캐피탈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겠고요. 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데모데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휴식 후에는 각자 정해진 분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